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시간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모두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모든 원숭이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색이랍니다. 오늘은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갛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로 유명한 부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워낙 인색하여 아무리 어려운 이웃이 있더라도 절대 도와주는 일이 없었지요. 아낙들이 부자 부부의 집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휴, 저렇게 부자로 살면 뭐해?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저리 살면 뭐가 좋나?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저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말이야. 쉿쉿쉿, 조용히 해. 영감 나온다. 괜히 이 집 그림자라도 밟았다가 뭐 내놓으라고 하면 어째? 어서 가자고. 그래, 얼른 가세나. 부자 부부에게는 집안일을 돕는 착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일도 잘하고 성실하며 성격도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부자 부부가 부려먹기 딱 좋았지요. 하지만 아가씨에게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외모인데 얼굴이 누렇고 곰보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부자 부부는 그 아가씨를 못난이라 불렀답니다. 새벽부터 아가씨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못나나, 마당은 다 쓸었느냐? 네네, 지금 쓸고 있습니다. 거기 빗자루 닳지 않게 조심조심 또 조심하거라, 알겠느냐? 예, 어르신. 그리고 못나나, 빨래는 다 했느냐? 못나나, 장독대는 잘 닦아놨겠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빨리빨리 하거라. 아이고, 빨리빨리! 에이그, 오늘도 집 밥값은 해야 할 텐데. 에이그, 저렇게 생겨서 시집은 갈라나 몰라. 아이고, 영감. 누가 못난이한테 장가를 들겠어요? 원숭이처럼 못생긴 총각이라면 모를까요? 그래도 못난이처럼 일 잘하는 아이는 찾기 힘드니 착한 우리가 평생 데리고 있지요 뭐. 어느덧 노을이 지고 하루 해가 넘어갈 듯 저녁때가 다 되었어요. 영감이 시장하여 못난이를 불렀지요. 못난아, 시장하니 저녁상을 내어오너라. 아, 예, 어르신. 아가씨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쌀을 씻어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된장찌개에 지글지글 생선을 구워 상에 올렸지요. 어르신, 저녁 진지 올립니다. 아가씨가 저녁상을 들고 안방문을 열려고 한 그때 집 앞 대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계시유! 누구십니까? 아가씨가 바라보니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쳐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자 영감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요? 아이고 영감님,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뭐요? 여긴 당신 줄 밥 같은 건 없으니 썩 꺼지슈. 못나나 당장 저 할망구를 내 집에서 내보내거라. 당장 어딜 들어와 들어오길. 우리 먹을 것도 없어서 아까워 죽겠구만. 엥. 아가씨는 이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매우 불쌍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자 영감 몰래 할머니를 불러 할머니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밥이 조금 남았으니 그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가씨는 할머니를 자기 방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할머니께 드렸지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누. 그럼 맛있게 잘 먹겠수.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할머니는 어찌나 시장했는지 찬도 별로 없고 밥도 적었지만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리고 배가 불렀는지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놓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아유 아가씨,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려. 내가 별건 아니지만 아가씨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아이 참,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긴.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해봐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네? 자자,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서 귀를 좀 대봐봐. 소곤소곤소곤, 수근수근수근. 할머니는 아가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곧바로 집을 떠났지요. 아침이 밝기 전 아가씨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동쪽 숲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과연 할머니의 말대로 맑고 깊은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지요. 우와, 정말 깨끗한 물이야. 아가씨는 옷을 벗고 연못으로 풍덩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과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정성껏 씻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곰보딱지로 가득했던 얼굴이 부들부들, 푸석푸석했던 머리카락이 매끈매끈, 몸은 비단결같이 고와졌지요. 목욕이 끝난 후 연못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아가씨는 어느새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우와, 세상에, 이게 나라고? 집으로 돌아간 아가씨를 본 부자 부부가 물었어요. 아이, 아침부터 걔 누구요? 저예요 어르신. 못난이요. 뭐라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얼굴이, 아니 하루아침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게야? 부자 부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달려와 아가씨의 얼굴과 손,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말했지요. 아이고, 네가 이렇게 예뻤다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라봤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어. 그동안 너를 못난이로 불러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너를 예쁜이로 불러야겠어. 예쁜아. 하, 우리 예쁜아.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아주 복이다. 복이야. 부자 부부는 어찌하여 갑자기 얼굴이 예뻐졌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아가씨를 살살 꿰어냈지요. 예쁘나, 예쁘나. 우리도 너처럼 얼굴이 고와지면 얼마나 좋을꼬. 늙어서 생긴 이 주름도, 이 검버섯도 없어지면 소원이 없겠구나. 혹시 어찌했는지 우리에게만 살짝 알려주렴. 예, 어르신 알려드리지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역시 넌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곱구나. 아가씨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부자 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부자 부부는 신이 나서 곧장 연못가로 향했어요. 영감, 저긴가 봐요. 오, 정말 있긴 있네. 우리 어서 들어가세나. 부자 부부는 옷을 벗고 첨벙첨벙 연못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이제 우린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떤 모습? 예전 모습. 어서 어서 잘생겨져라. 멋진 사내로. 어서 어서 예뻐져라. 내 젊은 시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아, 그래, 우리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물을 가져다 파는 거야. 그럼 우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지? 아이고 세상에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영감. 아, 당신은 어찌 그리 똑똑해요? 둘은 오랫동안 얼굴과 몸을 박박 문질러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 아, 왜 이리 간지러운 거야? 부자 부부는 갑자기 간지러워지자 더 물을 묻혀 얼굴과 몸을 씻어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과 몸에 갈색 털이 생기더니 점점 더 자라 털이 북실북실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엉덩이에 꼬리까지 길게 자라났어요. 마치 원숭이처럼요. 아니 이게 뭐야? 아, 우리가 속았어. 속았다고. 못난이가 우리를 골탕 먹인 게 확실해요. 어서 혼내주러 가자고요. 부자 부부는 화가 나서 당장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한편 아가씨는 다시 집을 찾아온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가씨, 요새 못된 짐승들이 산에만이 나타나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 하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뜨거운 불을 피워 연기를 만들면 동물들도 무서워 이 집엔 오지 않을 거요. 네, 할머니.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이 숫덩이들은 집 앞에 내놓고 대문은 항상 꼭 잠그고 다녀요. 아가씨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했지요. 얼마 후 원숭이가 된 부자 부부는 닫혀있는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문 열어라, 못나나. 당장 문 열지 못할까?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원숭이의 끽끽대는 소리뿐이었지요. 소란한 소리에 놀란 아가씨가 문틈으로 밖을 바라보자
정말 할머니의 말씀대로 원숭이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정말 숲에서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원숭이들이 내려왔나 봐. 원숭이들은 대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쳐도 열리지 않자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엔 뜨거운 숯덩이가 놓여져 있었지요. 뜨거! 아이고 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에 있는 털들은 다 타고 엉덩이가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원숭이가 된 부자 부부는 너무 엉덩이가 뜨거워 우물가를 찾아다니다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원숭이들이 우리 텃밭을 다 망치네. 저리 안 가.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원숭이들을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린 원숭이가 아니라고. 우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끽끽대며 울리는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이란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원숭이가 된 부자 부부는 사람들이 없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지요. 한편 아가씨는 몇 년 후 착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왔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와 함께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된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 후손들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이야기를 웃으며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그 안에 깃든 속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라며 행복한 상상, 소보루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